여러분,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다시 시작할 때,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그것을 돌파하고 싶을 때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는가?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. 내가 누구인가? 내가 누구인가? 우리는 누구인가?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억할 게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. 더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. 이 세상 일은 우연히 온 것 같지만, 나는 이 삶을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, 때로는 내게 운이 없어 이런 일이 닥친 것 같지만,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해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그리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마음에 놓는 거예요.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.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나의 뭐가 될 거라고요? 소유가 될 것이다. 첫째,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는 거예요. 둘째, 6절 보세요.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, 이렇게 말하죠. 하나님이 그리신 두 번째 그림이 뭐예요?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?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.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, 이렇게 말해요. 그렇게 그리신 하나님의 그림이 그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피려고 그래요. 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이야,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? 제사장이라는 게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기를 원하시는가?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. 제사장이란 원래 의미 중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. 언어적 의미 중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. 다리를 놓는 사람.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.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. 중보한다는 거죠. 그 말을 조금 더 편하게 하면 다리를 놓는 거예요. 다리를.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다리를 놓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. 저와 여러분에게. 어디와 어디를요?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거예요. 이 말씀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. 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잘 연결하는 다리인가? 나는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을 잘 연결하는 아버지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? 나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잘 연결하는 목사인가? 나는 구역 식구들과 하나님을 잘 연결해 주는, 다리를 놓아주는 구역장인가를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. 다리를 놓는다는 건 뭘까요?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 보이게 해드리는 거예요. 다리를 놓는다는 건 뭘까요? 하나님으로 하여금 세상이 다가오도록 허용해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. 그 역할을 제일 잘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.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잖아요. 그죠?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셨잖아요. 다리를 놓으려면 다리를 먼저 놓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. 예수님은 다 부서지고 다 깨어지셨어요. 그분의 자존심, 그분의 명성, 그분의 능력. 여러분, 성경 복음서를 읽어가시다 보면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 그 시점부터는 예수님이 능력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셔요.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천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던 권능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전부터는 능력을 거의 행하시잖아요. 말고의 귀정도 붙여주셨을까?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리실 수 있는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비워지시고 스스로 없어지시고 스스로 부서지셔서 다리를 놓으셨어요.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. 오늘 우리들도 이웃들과 가족들과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 드리려면 우리들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우리들이 작아지고 비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엎드리고 통곡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? 우리는 과연 다리를 놓는 그 일을 잘 하고 있는가? 저는 그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잘 감당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이 그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인생을 이 혼란함과 터가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바르게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